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인권이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올해 28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슬입니다. 아, 연기요? 그죠, 그죠. 아무래도 활동을, 현역을 하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신세계 보시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또 정민 선배한테 칼로 찔리거든요. 연기과 졸업했고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작품은 아직 안 했어요. 정석 선배님한테도 업어치기만 다 하고. 아, 그때 NG와이 나가지고 14번 업어치기 나는다. 보통 연극만 했어요. 원빈 선배님이 악당 무리랑 이렇게 싸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으로서 제가 아 근데 원빈 선배님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보면서 하, 저 사람은 평생 광고만 해도 되겠다. 네, 맞아요. 신인이에요. 좀 돈이 아무래도 있어야 배우 생활을 쭉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 거지 막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애 경험은 많죠? 100명 정도? 제가 사실은 짝사랑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순애보랄까? 근데 나 차였어요? 미친년이라는데 저 욕하는 아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좀 그랬지. 초등학교 때는 인기 많았는데.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오는 사람 안 받고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저는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플라톤. 손 잡는 것도 안 돼요. 나 좋다는 사람은 조금 성에 안 차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첫 키스는 했죠. 대학교 가서 공연할 때 상대 배우랑. 그때 로미오와 줄리엣 했는데 제가 줄리엣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왕게임 하다가 선배랑 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죠. 용기니까. 프로잖아요. 남고 나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고백받아서 사귀었다가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아니 자기가 진짜 웃는 줄 알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딱 하나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내연애. 원래 직원이 둘이 있었거든, 쌍으로. 근데 이 남녀가 둘이 좋아졌단 말이야. 갑자기 잠수를 타고 업무 중에 소리 지르고 난리들이야. 이게 공과사를 구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것만 지켜주면 내일부터 바로 우리 얼굴 보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뭔지 알죠? 사내연애 금지. 아, 자 일단 반갑고요. 저는 이 회사의 대표 현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같이 일하게 되니까 제가 말을 놓을게요. 아, 네. 네, 그럼. 네. 자,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알고 있지? 연애 컨설턴트라고. 네. 그렇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뢰 들어온 사람에게 매칭을 시켜주고 또 코치를 해주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딱 막아버릴 수 있는 우리가 큐피트의 화살을 팍 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럼 저희가 연애 조언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조언일 수도 있지. 조언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분위기 좀 잘 만들어주고 안 되는 애들한테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탁 서포트 해주면서 뭐 그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인건이 내 말을 좀 못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조금 예, 생각이 깊은 편이어가지고. 너 아인슈타인이 있어. 네. 어? 그리고 강남에 일타 강사가 있어. 예. 너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수능을 잘 가르칠 것 같아? 아, 강남 일타 강사. 그렇지. 네. 강남 일타 강사. 어? 우리가 하는 일은 강남 일타 강사처럼 스무스하게 분위기 팍 잡아갖고 잘 되게끔 촥 밀어주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만 믿고 따라오는데 응? 내가 이 바닥에서 굉장히 숙련된 프로페셔널 전문가니까 응? 누구 따라오면 된다고? 대표님 현진 대표 야 예? 내가 현진 유통이야? 현진영 대표님 예. 그래 지금처럼 적당히 안 맞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또 너무 잘 맞으면 니네 둘이 또 붙어먹으면 나는 또 손해니까. 다슬아. 네. 다슬이는 회사 이제 출근하면 인권이랑 한 1m 정도 떨어져갖고 업무 보고. 네. 어? 인권이 너도. 왜요? 너 다슬이한테 껄떡거리면 안 되니까. 아, 예. 어? 네. 사내연애 안 돼, 우리 회사는. 아, 알겠습니다. 절대 사내연애 안 돼요. 네. 야, 머리 아파. 어? 아, 나 예전에 아, 자꾸 아, 데자뷰. 아, 씨. 그것들 잡아 죽. 절대 안 된다. 네. 어? 어. 어, 자기야, 어. 아이씨, 나 금방 갈게.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대표를 왜 하고 있는 건데? 어?
근데 자기한테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내가 아 끊어 나 지금 갈 테니까 알았어 일 보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 네네 가보세요 어? 니네 좀 떨어져 떨어져서 해 아 대표님 근데 뭐. 가시기 전에 하나만 뭐 여쭤봐도 돼요? 뭐? 그 아까 다슬 씨도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연기하는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연기 잘하면 좋잖아 그냥 아 네네 어 야이가세요 아, 예. 들어오십시오 대표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전화번호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 여기 있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잘 안 먹어요. 사는 곳은 근데 집? 나도 근데 그건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왜냐면 집에 가는 거? 집에, 그러니까 집이 어디예요? 저기 저기, 아, 저 나도 저쪽에 있네. 연기하신다고 그 구라예요. 아, 그런 구라를 입사하는데? 아, 연기하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그만 선? 뭘 그만 말 아 귀엽다 제가 아무 연극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연극을 좀 오래 했다 죄송합니다 사내연애는 우리 회사에서 금기 실에 있어요 저는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친년이라는데 저 유카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 비트코인 안 한다고 나 비트박스는 할 시간도 없는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 저도 사실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